바다 여행이 메타요? 너무 약한데. 해볼까요? 전에 해봤던. 아이, 룬 이거 일일이 막아야 돼? 귀찮게. 문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해보자. 일단 애들을 되게 뺑뺑이 돌려야겠다. 여기도 놓을 수 있군요. 이게 안 되겠는데. 트랩을 3개밖에 못 들고 가네. 스프링 트랩. 여기 잡몹들 많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푸시 트랩이랑 끈끈이 필요할 것 같고. 끈끈이랑 부시랑 바리케이트 이렇게 들고 갑시다. 아닌가? 때리는 것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트랩이 3개밖에 안 돼. 그냥 깨시만 깔까? 깨시 바리 수근 박사. 깨시는 만능입니다. 깨시. 깨시 갓겜입니다. 여기도 막아야 되나? 놓쳤어. 쟤들 피찬다. 바리케이트를 쓸게 아니구나. 수근박사. 이래서도 놓치네. 끈끈이 없으면 안 되는군요. 그리고 이것도
다리 빼고. 쿠로링님 반갑습니다. 불? 쟤들 다 자연치유 있어가지고 넣어볼까? 끈끈이도 있어야지. 여기 백날이라서 몹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끈이 먼저 말렉을 찍었어야 돼. 일단 노블 잡으면은 뭐야, 끈끈이 15레벨 안 찍었어? 내가 뭘한 거지? 찍었는데? 여기 레벨에서는 이게 한계구나. 아, 특성 중에 절반만 적용되는 그런 특성 있나 보다. 룬 중에. 그러면 30레벨을 투자해야 되네. 이렇게 하면 맞겠네요. 엑 뚫린다. 뚫린다. 땅콩. 과연
100마리 나온다, 100마리. 근데 여기서는 돌려도 되는 게, 여기 돌 한번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막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러디. 엑설런트. 풀룬을 다 해도 레벨 낮은 구간에서는 그렇게 안 어렵구나. 경험치 5야. 이렇게 한 바퀴 돌릴 수 있겠네요. 여기가 그거 나오는 맵이죠. 드워프. 근데 드워프 몇 마리 나와도 돼. 상관없어. 여기 아이 미끼 놔두면 되니까. 아, 여기 가야 되나? 아니면 바리케이트를 딴 데다 넣을까? 여기 놓으면은 광차 때문에 바리케이트가 터져가지고 저기는 별로 좋은 장소는 아니고. 그냥 여기 놓을까? 그냥 문 앞에 놓을까? 이게 제일 낫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문 수리하는 거 들고 오고. 바리케이트 여기 놓으면 어차피 드워프는 여기로 안 올 거고. 문 수리만 째깍째깍 해줘도 한참 동안은 막을 것 같네요. 4배속 하자. 말 같은 거 안 나오지? 아직 말 나오는 레벨이 아니야. 오야 얘들아. 안 돼! 안 돼! 어, 위험했다. 나 위험했다. 불이 안 찍었다가 터질 것. 주시. 아, 별로 안 붙네 이거. 괜히 했다. 하지만 끈끈이가 있다면 대체 없다.
꿈의 꿈님 반갑습니다. 방패 와장창 깨지는군. 잠깐만 빨리 수리 풀타임 수리 나이스 살았다. 문 좀 살살 때려 이거다. 스위치가 너무 좋겠다고요? 왜죠? 방사기 하나 써놓을까요? 바리케이트로 찍어둡시다. 아 도둑놈 들어왔네. 도둑놈들 불안불안한데. 불안했던 거와는 달리 잘 잤네요. 뻥. 바리케이트 러쉬. 맞나? 배 치웠나? 펑. 잠깐만. 너 말고, 여기 터진단 말이야. 이런. 얘들 바리케이트로 잡으면 되니까. 생각보다 많이 뚫리는데. 졌네. 이렇게까지 약할 줄은 몰랐네. 바리케이트로 처리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온다. 불트랩 안 되겠는데? 트랩도 3개밖에 못 들고 가는데 밀어야겠다. 푸시 트랩 들고 가자. 근데 길 박는 거 있어야 되는데 푸시 트랩으로는 도둑놈들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처리가 잘 안 돼서. 그러면 결국은 볼트 트랩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 하푼 트랩? 하푼 트랩을 쭉 깔아볼까? 하푼이랑 볼트랑 이렇게 들고 갈까?
볼트 트랩을 이렇게 깔고 하프. 아 맞다, 슬라임도 깔아야 되죠. 슬라임 안 깔고 시작했네. 와, 많이 뚫리네. 아, 밀렸다. 잠깐만, 탭. 이거 놓쳤나? 놓쳤네. 아이, 탭 조금만 빨리 누르지. 이걸 피지컬이? 이거 못 잡나? 일단 이거를 슬라임 트랩을 너무 늦게 깔았고요. 여기 깔지 말고 그냥 여기 깔자. 아, 스킬요. 스킬 안 바꾸고 왔네. 데미지 올라가죠? 필요 없어. 데미지가 중요한 수레비 아니니까. 하지만 풀업을 하면 두 발을 쏘죠. 저거는 필요해. 얘도 좀 필요 없다. 슬라임 옆에도 볼트 좀 더 깔아줘야겠네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아, 많이 나올 때 바리케이트로 좀 잡아놓을 걸 그랬다. 그래도 막네. 이런 걸로 한번 뽕. 나중에 드버프 처리도 되고. 이거는 4배속 해도 되겠죠. 안 되겠는데? 나갔다. 네, 업그레이드 하면 땡기는 힘 올라가요. 근데 어차피 한 칸은 다 땡길 수 있어서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애들은 한 칸 땡기는 게 아니니까 필요하고, 다른 애들은 얘도 필요합니다. 합분 트랩 강하다. 여기는 경험치도 별로 안 드네. 룬 때문에 많이 죽긴 한다. 마인드. 아이, 룬 한 번에 막는 그런 거 없나? 이거 트랩 3개만 되는 것도 룬 효과 때문인가 보다. 두 개 안 박힌 것 같다고요? 아, 이거 한 번에 못 박어? 아이, 귀찮어. 왜 안 된대? 아, 이렇게만 되는군요. 케이에스티엠님 반갑습니다. 아, 이지 모드랑 무한 모드가 있군요.
바리케이트 써야 돼, 이거. 써야겠죠? 게임 제작사가 뭐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드워프 8마리나 나온다고? 뒤에다 집으면 되지롱. 우라늄님 반갑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절반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되지. 이거 바리케이트 계속 피해 입을 거라서. 아, 이거 왜 막아놨어? 약간 상태가 이상한데? 분홍발자국님 반갑습니다. 여기 하나만 놓으니까 되게 불안하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놓을까? 이렇게 폭발광사가 바리케이트 계속 부수기 때문에 리페어를 쓰기는 해야 돼요. 아카 위에요. 으악! 그것도 괜찮겠죠. 이거 볼트 트랩 말고 한 칸 위에도 맞아요? 그러면 한 칸 더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플레임 들고 올까? 깨시요? 깨시가 날려나? 그죠. 이게 플레임이 안 좋은 게 피가 차니까 쟤들. 데몬? 안 들고 왔네. 역시 광차하면 대본이지. 이거 나중에 진짜. 대본님 떨어진다. 대본 살살 녹는다.
야, 여기서도 깨지는 게 어딨어. 아이! 노답인데? 데몬을 어디다가 두지? 여기에다가 두고 데몬을 여기다가 놔둘까? 그러면 하푼 트랩이랑 같이 일을 못 하잖아. 하푼이랑 같이 일하려면은 데몬을 여기다가 둬야 되는데. 데몬 살살 녹는다. 아, 잠깐만요. 데몬이 폭탄 광차를 막아주면 되겠지? 데몬 노답인 것 같은데요? 데몬 개쓸모없네. 데몬 집에 가세요. 데몬이 실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을 넣을까? 스프링 기찻길에는 못 쓰죠. 여기 위로 돌리는 거지. 여기 바리케이트 놓으면은 안 되네. 여기 놓으면 안 되네. 여기 놔도 안 되지. 방차를 안 맞춰도 여기가 더 편하죠. 위에보다는. 물론 위로 돌리면 바리케이트를 안 쓰고 다른 트랩을 가져갈 수 있긴 하죠. 굳이 뭘 가져가려고. 슬라임? 아까 슬라임 화염방사 뚫렸었잖아요. 나이트들 나오면서 뚫렸었지.
여기는 나이트 5마리밖에 없네. 이게 이속 빠른 애들 나오면은 그때부터 다 놓칠 텐데 덫이나 열심히 깔아보죠. 리페어 킷으로 문에서 문 저것도 두 칸이라서 효율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역시 이속 빠른 애 나오면서 쭉쭉 돌려. 그라인더를 써볼까? 아, 이거 두 칸이어가지고. 문 겁나 빨리 두들기네. 안 돼. 큰 거 잡을 수가 없다. 프린스캣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결국 볼트 트랩을 또 가져와야 되나? 아니면은 깨구리 트랩을 할까? 아니야, 깨구리로 감당할 정도로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야. 폰게임은 아닌데 폰게임도 있어요. 폰으로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폰으로 하면은 한국어가 되는 것.
PC는 한국어가 안 되지만 모바일은 됩니다. 예. 그리고 모바일이 더 싸요. 그런 방법이. 아이, 못 잡, 못 잡. 볼트 최대사가 있네요. 깼겠죠? 도둑들 부실 시장 많이 남겨요. 엑셀런트. 깨시는 강했다. 깨시. 뿅뿅뿅뿅뿅뿅. 터널. 그래도 나는 하프 트랩을 쓰고 싶다. 이번엔 뭐가 어떻게 나오지? 노블 시프 60마리 이렇게 나온다고? 노답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냉각 걸 만한 곳이 없네. 저 괜찮은 길 없나? 여기? 냉각을 걸면서 밀만한 곳이 없네. 여기서도 냉각 걸 수 있긴 하나.
근데 이거 무거운 애들은 못 밀잖아. 그리고 아마 아씨 야 저렇게 가벼운 애들을 못 밀어? 장난쳐? 야, 잘좀 밀어봐. 근데 세게 밀면은 저기로 넘어간단 말이야. 시원해져라. 더운 저의 마음을 달래줄 아이스트랩입니다. 대리만족하겠습니다. 더 필요 없네. 차라리 이걸 빨자. 울리나요? 터지나요? 터졌습니다. 수고. 밀당 고수. 여기도 깔고, 여기도 깔고, 여기도 깔고, 여기도 깔고. 치우고, 강화하고, 강화하고, 강화하고. 과연 방사요? 아까 다 뚫리더만. 과연 방사의 실망이 큽니다. 와, 안 밀리는 거 봐. 걔 노답스레 진짜. 아, 이것도 못 미네. 야. 아, 이. 아, 이렇게 가벼운 애들도 못 밀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천천히 밀지 말고. 줄 서. 아이고, 조졌다. 여기 문에 오는 것들 아이스트랩 말고 문에 오는 것들 처리할 만한 거 없나? 아이스 맞아도 끄덕도 안 하더라. 끄덕도 안 하더만요. 아이스트랩 실망했습니다. 얻는 거 얼리는 것도 방법이죠. 이번에 새로운 트랩을 가져왔어. 얘도 또 이러네.
아이, 저것들 진짜. 한 칸밖에 못 밀어, 맨날. 근데 이것도 불안한데. 또 이상한 데밀것 같아. 낙사 맵이라면 낙사를 해야죠. 아님 말고. 진짜 낙사 트랩 별도 만든다. 왜들 밟아도 밀려나는 척도 안 해. 이 그지 같은 트랩. 또 깨시러 가는 건가? 깨시 많게. 아무도 안 죽어. 아이, 도둑놈 하나도 안 죽는 거다. 이렇게 온 것은 도둑놈 잡을 수 있는 거 필요하네. 아, 바리케이트로 막는다고요? 근데 해볼까? 아, 룬 중에 무게 증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밀렸던 거구만. 어쩐지 가벼운 애들을 더못 밀더라. 룬안 읽고 그냥 때려 박았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빌려서 고? 아, 진짜 저렇게 안 밀린다. 나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일단 한 개로 시작해 봅시다. 풀업하고,
위에 확장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하자. 아이스 워망 슬라임. 안 밀리잖아 밑에 것들. 아 진짜 너무하네. 이런 게 어딨어. 아 좀 밀리라고.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 아 저거 문 앞에 끼는 거 답 없네. 저거 처리 안 된다. 아니면은 더 좋은 길이 있나? 애들 안 밀릴 만한 그런 길 없나? 그냥 여기부터 이렇게 할까? 낙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 왜 깔았어? 낙사 노답이네. 저문 앞에 위치 때문에 안 되네요. 여기 먼저 깔 걸. 문에는 나중에 다 깔. 나중에 깔. 와와와와 이런. 겁나 빠르네. 문에 너무 빨리 깔았어. 아이, 왜 이렇게 빨라, 얘들. 지전 빠르네, 진짜. 이렇게 또 뚫리는 건가? 또 뚫리는 건가?
뚫렸는데요? 애들을 지금 못 잡아주고 있죠? 어차피 못 잡을 거면 팔자. 어차피 못 잡을 애들이라면은 보내주자. 여기 하나 깔아야겠다. 화방 만겜이네. 오케이. 이게 스플댐 없는 타워들이 너무 일을 안 해. 하지만 여기는 훅맵이지. 여기서 못다한 하푼 트랩을 하늘 풀겠습니다. 여기 아니네. 여기가 아니었구나. 집으로. 이거는 바리케이트 안 쓸 수가 없네. 룬 하나는 같이 못 붙이는 거예요. 사악한 풍선도가 지나오는 거야. 아이고, 이건 볼트 가려고 했는데 잘못 갈았네.
너무 불안하다, 진짜. 진짜 불안해 죽겠어. 그대도 막는다. 아우, 불안해. 이거 불어가자고요. 너무 불안합니다. 은근히 무서워요. 아이고, 뚫린다. 막았네. 볼트 트랩이 이걸? 엑셀런트. 이게 막히네. 더블 슬립. 룬 막아야 돼. 막힐 때까지 한번 이 조합으로 해볼까요? 아, 여기 바리케이트 써야 되잖아. 이거는 바리케이트 안쓸 수가 없지. 불타워 빼야겠다. 내놔. 안 돼, 내 바리케이트. 저 돌을 쓰면 안 되네요. 워리어들 나올 때부터 약간 답이 없어질 것 같은데. 최후의 수단은 바리케이트 저거 돈으로 바리케이트 찍어 누르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 뭐안 막히는데 돈 남으세요. 돈 남겨서 바리케이트로 찍어 눌러야 돼요.
다음 스테이지에 워리어 잔뜩 나오니까. 돌도 굴리고. 일단 동향을 살펴보자. 탈출하는 애들 바리케이트로 한 마리씩 찍어서 잡겠습니다. 여기 하나 놓을까 그냥? 찍. 얘가 시원시원하게 잡네. 슬라임 주제에 방패를 벗김. 기사였던 놈. 나이트가 저승가 불었다. 게이트웨이 더 엣지 하푼 트랩. 여기야말로 하푼 트랩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름다운 하푼 각. 근데 여기도 그런 거 없고 볼트 트랩이 짱이겠지? 걔도 하푼 써볼까? 하푼! 하푼 더 갓. 하푼 어디 갔니? 상으로 잡아당겨서 능지에서 참하겠습니다. 확 찢어버리겠습니다. 길 1. 슬리아님 반갑습니다. 야 좀 끌어가. 힘이 저리 약해. 망함. 힘내. 이거를 여기 뭐 이렇게 해야지.
와, 오늘 왜 이렇게 살살 녹아? 비슷한 거 봐. 얘는 약간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좀 잡아당겨봐. 멍청아. 야이씨. 하프 트랩 둘러야 해, 진짜. 길막을 하자. 스핀 블레이드. 길막 트랩. 까는 강화 다 돼 있었어요. 새로 깐 애들은 강화 안 했지만 돈이 없잖아. 위에 애들은 1억 하고 밑에 애들을 2억 해야겠구만. 위에는 가까우니까. 이걸 왜 못 잡어? 미치겠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때리지 마. 빨리 돈 갖고 와. 갖고 와 빨리. 여기 구간에는 되게 깔기가 애매하네. 여긴 깔아도 되겠지? 아, 에임. 줄줄 새는데요? 나이스. 피지컬 게임. 아이, 진짜 저렇게 못 끄네, 이거, 진짜. 니들 해고임.
여기 뚫렸는데 어떡하죠? 어떡하긴 다시 해야지. 저거를 슬라임을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이딴 거쓸게 아니라. 하푼, 그리고. 깨구리? 깨구리 해볼까? 슬라임 하자. 갓 라임. 남는 건 뭐지? 깨구리 하나 넣어볼까? 깨구리 여실? 얘들이 두 군데로 오는데. 아, 에임 진짜 안 좋네. 어쩜 저런다. 일해라, 하푼트랩. 우리 1200원. 슬라임도 힘을 못 쓰네요. 더 깔아볼까? 근데 깨구리도 하푼 빼지 않나? 아이, 밑에 애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위에만 4개 설치할까? 근데 또 힘을 쓸 때도 있단 말이지. 깨굴. 아, 깨구리가 하푼 빼먹어. 똑바로 하는 게 없어. 레알루다가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아이, 좀 이것도 트랩이라고 만들었어? 답답해 치시겠네. 하푼 트랩 왜 이렇게 똥이지? 블랙홀. 일해라, 하푼. 블랙홀도 트롤할 것 같은데. 일단 만들어보자. 이거 풀어 만드나? 아, 되는구나. 이번에 위에만 놔둬볼게요. 애들끼리 자꾸 엉켜가지고.
그리고 뒤에 세워나가는 것들 잡았지. 블랙홀이 절반 확률로 트롤하고 운 좋으면은 여기 빠져나와요. 운빨 게임입니다. 여기 났을 때못 잡아당겼었죠. 저기 안 가야겠다. 여기도 하나 더 만들까? 에이, 이거 봐, 이거, 이것도 하나 못 당겨가지고. 거른다. 하푼 거른다. 젤리질코님, 반갑습니다. 퍼즈키 탭입니다. 탭. 블랙홀 바리케이트 이렇게 할까? 그래도 스프링은 되지 않나요? 이렇게 세개 들고 가보자. 뭐야, 갑자기 렉 걸린다. 아, 바리케이트 안 들고 왔지? 뭘 빼고 바리케이트를 넣지? 이렇게 넣을까? 그러면은 다시 이거 빼야 되는데. 다리, 블랙홀, 점프 트랙. 이것도 트랩이라고 내가 소중한 200원 들여서 이것도 트랩이라고 내가 설치했어. 이것도 트랩이라고. 너무 마음 아프다. 네, 요거 나름 괜찮긴 하네요. 이거를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설치해볼까? 바리 블랙홀... 여긴 안 되는구나. 그 다음 겹치는 구간이 여기니까. 블랙홀? 점프 패드. 그 다음 겹치는 구간이 없나, 일단? 이거 그냥 블랙홀이 낙사시키는 거지. 스프링이 낙사시키는 게 아니네. 그냥 벽 트랩 갑시다. 나의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스프링 꺼져. 이게 아닌데. 이렇게 깔아야 되나?
안돼. 맨 처음 시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볼트 트랩만 깔어? 아, 쟤들 나이트라서 볼트 트랩 저거 한번 가드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도 잘 막네. 바리 대신 끈끈이 들고 오면은 다 막겠다. 야야, 그거 치지 마. 안 돼. 문 앞에서 이렇게 막고 블랙홀. 다리를 버리고. 다리가 필요 없어. 끈끈이, 끈끈이 가지고 와서 저거 실드 벗깁시다. 어디지? 여기다. 왜 이렇게 렉 걸리죠? 불안한데? 렉 무엇? 어, 이거 쇼컷인데? 끈끈이 하나 더 깔자. 여기서 블랙홀 풀강에서 애들 낙사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하푼 트랩 쓸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네. 와! 죄송. 블랙홀이 트롤링한다. 일단 끈끈이 저기 놔두지 말고 여기 놔두고 볼트를 이렇게 놔두면은 제일 완벽하죠. 블랙홀을 이쯤에 둬야 되나?
블랙홀도 은근히 트롤, 은근히가 아니라 쟤는 대놓고 맨날 트롤해. 블랙홀 쇼컷만 좀 봐라. 아이, 블랙홀 너무 트롤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일단 저거 블랙홀을 빼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렉 걸리지? 다시 켜볼게요.